안녕하세요. 비공이 미국 FCT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우리 해병대에서 전력화되어 서북도서에 배치될 북한의 공기부양정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우리 해군이 최근 실시된 민팩 훈련에서 미 해군의 협조를 받아 촬영해 공개한 미국 해외 비교시험 최종 평가 영상입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의 방산 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산 유도무기가 관련 평가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LIGNX-1은 올해 내로 수출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인근 해상에 떠있는 표적의 2.75인치 국산 유도로켓 비공이 내리꽂힙니다. 미국의 무인 수상정에 탑재돼 발사된 비공은 모두 6발을 발사해 100% 표적에 명중하였으며 마지막 한 발로 표적의 잔해까지 완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FCT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1차 시험을 거쳐 모두 4단계로 진행될 4차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뒤 이번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5년간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세계 최초로 원격 조정에 의한 무인 고속정에서 발사해 적을 제압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무인 표적과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 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 개념을 적용한 한미 간 통틀어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군과 방산업체가 팀 코리아로 협력한 끝에 거둔 쾌거입니다.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우리 해군의 4,900톤급 상륙함인 천자봉함이 비공 발사대와 미국 무인 수상정을 태평양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굳건한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통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비공의 미국 수출은 관련 유도무기의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인데요. 전 세계 서방 진영의 함정에 비공이 모두 탑재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